메디테라님이 이제 세상에서 네네네.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메디테라님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네네. 가난한 사람. 그 이유는? 네. 그 사람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왜 힘드나요? 네네. 아, 저는 그게 사실 자산이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생각이 가난한 사람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알리바바를 세운 마윈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과 일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돼서 저도 항상 사람들한테 이제 그 마윈의 어록이라고 해서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뭘 하자고 하면 이제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하고, 이제 기존에 했던 일을 하자고 하면 돈을 못 벌고 전통적이라서 어려워서 못하고, 새로운 일을 하자고 하면 너 그거 다 단 게 아니냐. 그리고 작은 비즈니스를 그러면 하자. 그러면 그건 돈을 못 벌어서 그렇고, 큰 돈을 들이는 그럼 큰 사업을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는 거네, 계속.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정말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이 하지만, 너는 결국은 장님보다도 더 적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그래서 네가 너의 심장이 빨리 뛰는 것만큼 생각을 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무엇을 해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전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저도 약간 초심이 흔들리고 나태해지려고 하면 이 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이 가난하고, 그 생각이 가난해서 지금 현재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가면 돼요. 그렇지만 생각 자체도 가난해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일을 할 때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메디테라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겠네요. 아니지, 맞지. 저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같이 일을 하지 말아라는 이제.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그래요? 말을 바꾸고 말하면, 그러면 주변에 부자인 사람과 일을 하고 부자인 사람을 많이 두면 두수록 어떤 그들을 좀 따라가게 되는 거고,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유유상종.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말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래서 부자들의 생각과 부자들의 행동, 그런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있으면, 네네, 옆에서 보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게 있으면 본인이 또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 부자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닮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상황이 조금씩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딱 지금 드네요. 딱 드는데, 가난하게, 네네,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가난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뭐 그렇게 확 부자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약간 본인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행동의 결과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장 큰 그 환경의 탓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사회 탓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구조상 사실 베이비붐 시대에는 경제 성장이 빨랐고 일자리가 많았고, 옛날엔 지방대만 나와도 대기업 갈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인서울 해도 대기업 가기 쉽지 않고,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고, 사실 구조적인 게 변해서 옛날만큼 쉽지 않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삶의 그 생활이 다른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옛날에도 물론 베이비붐 시대에 경제성장이 잘 됐는데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이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 탓을 하거나 이제 사회 탓을 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나아지지 못할까를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부자 보면 부럽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나아질 수 있고 그거를 승화시켜서 될 수 있어요. 근데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은 더 나빠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남이 잘 되고 부자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사기를 쳐서 그랬을 거야. 뭐 솔직히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도 불로소득이다. 막 돈이 워낙 많았으니까 너 저렇게 생긴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일구기 위해서 과정을 보려고 하진 않고 결과만 보고 하겠는데 그게 이제 질투와 시기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본인이 저 사람은 원래 저렇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되 그 사람이 그러면 부러워하는 걸 갖기 위해서는 날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부러워하는 마음을 더 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생각을 키워나가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걸 부동산과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보면 탓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만 이렇게 한 사람들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됐는데 올라가면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 그런 거 나오면 나 반드시 알려줘. 좀 잡겠어? 하는데 그 사람은 또 5년, 10년을 만나면 또 내가 3년 전에 그래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럼 왜 못 잡았어? 아니야. 왜 못 잡았어?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질 건데 좀 더 떨어질 거야. 왜 떨어질 걸 왜 잡아?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지금 넌 너무 거품끼였어. 이런 식으로 항상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비관적인 그게 결국 탓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약간 발전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네네. 그런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이 탓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준비를 안 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근데 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너 이거 해라고 했을 때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실전임장 나가서 수강생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지금 임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물건들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왜 본인은 못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못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확신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단적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좋은 지역에 2,000개짜리를 딱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했을 때 5분이 계셨는데 다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게 추천을 해줬지만 그 지역이 어떤지 모르고 물건이 어떤지 모르는데 딱 덥석 물기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향후 사실 제가 그 물건이 이제 2,000개로 동시에 두 개 나온 지역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한 개는 하고 한 개는 옆에 친구한테 토스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수강생분이라면 2,000개 제가 이렇게 던져드리면 바로 하실 수 있겠냐 했더니 못하신다고 다들 하셨던 이유가 그 지역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준비가 안 돼서 확신이 안 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탓도 있지만 본인이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안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좀 필요할까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또 부동산을 투자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막 갖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소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면 될까요? 요새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사 준비하시면서 대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가 전문가야. 부동산 중개인 전문가인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듣고 거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우리하고 목적이 다르죠. 예를 들어 부동산 재테크를 한 사람은 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 목표라고 한다면 부동산 중개인들은
말 그대로 중개를 통해서 수술을 받는 것이 그쵸, 그쵸. 목적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죠. 그렇죠. 맞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실거래가 요새 정보는 다 나와 있어요. 부동산,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자기가 찾기만 하면 다 나와 있고 요새 유튜브도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집을 구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뭔가 부동산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공부를 하고 실거래가 확인하고 요새 매물이 얼마 나오고 그 단지의 매물이 어떤 상태가 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가서 부동산을 해야지. 그냥 전문가 말만 듣고 해야지. 그거는 솔직히 본인의 탓이 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한다면. 요새는 정보가 다 널려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이제 정보 중에서 메이트장님은 주로 어떤 지역을 이제 임장을 딱 어떤 타겟을 딱 잡을 거 아니에요. 네네. 딱 타겟을 잡고 임장을 하기 전에 꼭 보는 그러니까 이 지역 현재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더 깊이 알아보자 해서 사전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정말 괜찮은 지역이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임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을 알아보는 데이터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요소들을 가장 좀 우선시하는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제일 보는 게 약간 수요층인 것 같아요. 수요층. 그래서 수요층이라고 한다면 그 해당 지역의 인구가 제일 중요하겠죠. 인구 규모가 너무 작은 데는 수요층이 어쨌든 작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고팔고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샀을 때 그 집에 살아줄 분들도 필요하고 결국엔 제가 팔 때 그걸 사줄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구가 수요층이 튼튼하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수요층을 먼저 확인을 하고 투자 가치가 있더라도 수요층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저는 패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층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건 사실 이걸 보자마자 이게 가치가 있어라기보다는 전부터 어떤 뭐 악재가 있다던가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다가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좋아질 호재가들이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제 좀 발현이 된다던가 이런 걸 전부터 보고 있다가 이제 얘네가 약간 무르익었다 싶어서 그 지역이 가치 있어 보이는 거지 아 이 지역이 무조건 가치 있어 딱 이렇게 딱 눈에 보이지는 않았던 것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터 계속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향후 좋아질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을 보면서 아 이제 얘는 들어갈 시기가 됐는데 이제 가치 그러니까 가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기마다 가치가 지금 사서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전에 수요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수요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추상적인 부분이고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세대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인구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새롭게 신택지 지구가 공급이 돼서 새로운 수요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 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직장인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그 수요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주로 어떤 수요층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는지 사실 요새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막 절대 인구수가 막 증가하는 폭이 점점 줄어든다 이제 나중엔 결국 절대 인구수도 감소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사실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폭이 있는 시도 같은 경우나 이제 시 정도의 지역이면 좋죠. 근데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인구가 감소를 하더라도 세대수가 증가하고 그 지역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지역은 그 시 안에서도 어느 구나 어느 동은 다른 데는 다 감소하는데 그쪽만 유독 증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좀 가치가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저는 가려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려고 하면 모든 게 그렇지만, 모든 지역이 그렇지만 이제 공급과 수요 법칙이잖아요. 네네. 방금 이제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공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보고 그리고 어떤 공급의 어떤 물량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 어떤 상황이었을 때 그 지역을 뭐 타겟으로 잡는다 했을 때 공급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나요? 공급 물량이 사실 최근에 좀 많았었어가지고 그게 약제로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약간 악재가 없어지면서 그게 약간 호재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 물량 때문에 이제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는 걸 멈추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제 매매가는 아직 덜 올랐더라도 전세가가 이제 보합에서 강보합 또는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이제 좋다고 보는 거죠. 공급적인 면에서 나쁘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일단은 전세 가격이 바닥을 치고 상승한다는 것은 네네. 추가적인 어떤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어떤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수요가 또 증가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회복이 되고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함께 회복이 돼서 되고 난 이후에는 매각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바닥점 찍고 매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그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나오는 지역 중에서도 약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들어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약간 우려되는 게 지금 저희가 나눴던 얘기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너무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공급 물량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전세가만 오르는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서 그런 지역 안에서도 좀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가셔야지 좋겠다. 그럼 지금 이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가치는 호재를 이야기하신 건가요?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호재가 있는 지역을 가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사실 근데 가치 이꼴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인구도 그렇겠지만 호재도 일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호재도 두 등급이 있고 뭐 인구도 뭐 어차피 많은 인구수,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갈리게 될 텐데 가치를 딱 뭐다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가치에 포함된 요소 중에서 그래도 제일 부동산 가격에 영향 미치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뭐 호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지역마다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그러니까 이 가치는 제가 판단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요소?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 힘. 그 힘이 이제 공급이 됐든 호재가 됐든 뭐 다른 게 됐던 어쨌든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저는 가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공급이 있어가지고 사실 최근에 택지지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공급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지역들이 이제 사람이 생기니까 인프라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변화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런 애들이 이제 가치가 전과는 다르게 높아진 거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애들이 좀 가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결과를 이끌어올 수 있는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지역이 저는 가치 있는 지역이라고.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이 무라고 한다면 무에서 유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이 가능한 네네네. 지역이 이제 가치 있는 네네네.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 게 뭐 인프라에 대한 부분 확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호재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네네. 바로 이제 가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이런 지역은, 리스크가 크다. 라고 판단했을 때, 이런 지역은 지금 당장 들어가면 적정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나요? 그쵸. 약간,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난 게 약간 재건축, 재개발?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좋은 데는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있거든. 재건축, 재개발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제 안 돼 있는데 재건축이 될 거다라고 기대되는 이유만으로 지금 최근에 가격 상승이 된 단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데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재건축 재개발은 정부 정책의 규제에 따라서도 이제 진행이 빨리 되냐 안 되냐도 많이 가름이 되는데 뭔가 절차상 진행이 시작돼서 끝까지 가는 데만 해도 보통 10년에서 20년 걸리는데 그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연수에 가까워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인 돈이 한 20년, 30년 묶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건 좀 리스크 크다고 봐요. 아, 재개발 재건축의 자체였던 리스크보다는 네네. 재개발 재건축 기간이 기니 어떻게 보면 치는 속도죠. 속도가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는 반면에 네네네. 그렇지 않고 단지 재개발이 되겠다, 재건축이 되겠다라는 소문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네네네. 그렇게 정리해야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